2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절차에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던 박은정 부장검사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2020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2020년 10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 자료를 윤 전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광주지검에 있는 박은정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타당했다는 행정법원 1심 판결을 거론하며 감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대폰을 가져가고 친정집을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그 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습니다. 친윤 검사들이라고 짚어 말하며 검찰을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친윤 친녀 검사들이 잠깐이나마 영전하고 좋은 자리에 가 있겠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고스란히 검찰 전체에 피해를 되돌릴 것입니다. 감찰 관련 혐의에 대해서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각하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박 전 담당관은 경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리한 성남FC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팀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